자, 오늘 그러면 도대체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왜 우리나라 장을 자꾸 주로 떠나는가? 미국인들의 주로 미국인. 예. 왜 떠나는가? 왜 자꾸 삼성전자 파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그 답을 주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이나무 교수님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애널리스트 네, 하셨죠. 네. 해외 클라이언트도 많으시고 또 해외 네트워크가 워낙 많으셨고 최근에 또 미국을 한 2, 3주? 한 두 달 정도 두 달 갔다 오셔서 다녀왔습니다. 생생한 미국 쪽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되셨죠? 오신 지? 아,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 백신 주사를 두 방을 맞고 오셨기 때문에 네. 자가 격리는 없습니다. 어디 한 맞고 가셨어요? 아니면 거기서 맞으셨어요? 아니요, 가서 뭐 그냥 월그린이라고 보통 그 약국 같은 그렇죠. 데를 방문을 했더니 네. 외국인이어도 여권을 보여주니까 놔주더라고요. 그냥 놔준다고 그래서 네. 두 번 맞고 이제 2주가 경과해서 자가 격리 네. 면제 신청을 이제 현지 영사관에서 했는데 뭐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면서도 여행 중에서도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한국 시장 걱정을 좀 해주시는 걸 봤는데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외국인의 집중 매도 이게 사실 뭐 거의 금융위기나 저 외환위기처럼 그 단기 한 일주일을 보면 그런 걸 연상시킬 만큼 집중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2주 전쯤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목요일날 금요일날 8월 초에 5조 원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링 클라이맥스였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제 후배들 미국 외국 증권사에서 이제 매매 담당하는 임원들한테 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본인들 경험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한 20년 정도 일한 친구들인데 자기도 이렇게 단기간 동안 일부 종목에 집중 매도가 된 건 처음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글로벌 펀드들, 미추얼 네. 펀드들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들은 메모리 주식의 모멘텀이 꺾였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엄청 많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 주문이라고 하죠. 알고로 이제 퀀트 알고리즘. 펀드들이 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3개 축이 다 한꺼번에 파는 건 자긴 처음 봤다고 어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뭐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성장, 그게 기업 이익이든 경제 성장이든 성장률의 모멘텀. 그러니까 네. 이제 성장은 계속 되지만 이제 그 전년 동기 증 대비 증가율이 이제 꺾인다는 거죠. 근데 증시는 성장을 해도 모멘텀이 꺾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그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자본 유출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거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국내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치적인 리더십. 아직 한국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최근에 중국 사태 같이 이 정치적인 앵글, 정치적인 리더십이 증시의 그 되게 중요한 팩터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뭐 전 정권이나 그 전 정권에서도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많이 기대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백신 사태나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급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또 1조 원 이상의 이상증자를 한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일진의 무슨 자회사인데 수소연료 탱크하는 네. 그러니까 뭐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은데 미국은 아까도 좀 전에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셨지만 미국은 최근에 한 일주일에 5개 이상 IPO가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호예수 풀린 것도 물량 나오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급 물량이 많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거의 없고 대기업들은 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네. 수급 면에서도 조금 불리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제 왕성하게 사다가 여기도 이제 계속 지치니까 그렇죠. 계속 물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상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본 것 같아요. 지난주 네. 지난주에. 예. 그 현지에서 뭐 투자자들 네트워크가 워낙 좋으시고 뭐 이제 클라이언트도 많으셨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 왜냐하면 이제 한국 투자자들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근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그렇죠. 매매의 접근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 네, 네. 정보의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다 보니까 그 사실 메인스트림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이니까 가는 건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시장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이머징 마켓이죠. 우리는 개별 기업은 선진국 아니면 그 이상의 우량 기업들이 예. 많지만 아직까지 불행히도 그 시장 자체는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는 브릭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10년 전만 해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래갖고 아.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빨아들였는데 브릭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씁니다. 그만큼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 시장 대비 이머징 마켓을 3년, 5년, 10년을 보면 이머징 마켓이 계속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도 좀 위축이 되고 네. 그다음에 리스크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리스크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제 실망을 함으로써 한국도 이머징 마켓의 일원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제가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다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시장이 제일 컸습니다. 맹주였거든요. 중국이 이제 시장을 열기도 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중국이 35%. 대만이 15%, 저희가 3등인 13%입니다. 아, 우리 대만보다도 작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네. 이제 개별 기업을 봐도 네. 톱10 종목을 보면 1등이 TSMC, 2등, 3등이 알리바바, 텐센트, 4등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네. 여러 이제 위상이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현실이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의 그 시각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의 지수라는 게 이제 MSCI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머징만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지수가 있고 또 그거보다 훨씬 적지만 FTSE 지수가 있는데 그렇죠. 대체로 다 이제 MSCI 지수를 그렇죠. 이 추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이냐면 야 우리나라가 그냥 좀 노력을 해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는 노력을 더 해서 오히려 더 선진국 지수 중에 편입하는 게 우리 시장의 안정성이나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 외환시장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거 좀 풀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저희가 이머징 시장의 맹주일 때는 별로 아쉬울 게 없었는데 네. 지금은 3등이고 3등 자리에도 이제 인도한테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오히려 뭐 이제 그 MSCI가 이제 그 얘기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공매도에 대한 조건을 좀 풀고 지금 프로님 얘기하신 외환 규제. 그리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재경부나 기재부나 이제 감독원 그 금융당국에서 풀어야 될 예. 문제들인데 이런 거를 이번에 해결을 해서 뭐 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된다면 실제 개별 기업은 한국이 월드 클래스 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와대나 정부 아니면 금융 당국이 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가령 삼성전자만 해도 우리 소액 주주가 450만 명인데 네, 점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예.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 판 거예요? 아니면 한국 시장을 판 거예요? 근데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 한국 시장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저희가 그 고점 대비 이제 주가 빠진 걸 보면 삼성전자가 네. 한 23% 빠졌고 네. 하이닉스가 한 33%. 근데 제가 궁금해서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제 3위 하는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3위 하는 미국 업체 봤더니 거기가 27% 정도 주가가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비슷하네요. 4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대만의 난이안 테크놀로지라고 메모리 회사 메모리 하는 많이 좀 떨어집니다. 투자를 많이 못해서 거기에는 주가가 37%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는 되게 아직까지 가장 시클리컬한
범용 커머디티 제품이거든요. 물론 엄청난 그 가공 기술이 들어가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 투자가들은 커머디티 제품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주가 폭락이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의 모멘텀이 꺾어지니까 단기간 뭐 그 주가가 시세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투자가들이 전 세계 투자가들이 네. 이 업종의 종목을 다 팔았고 공교롭게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 시장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증시가 타격을 좀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워낙 삼성전자 뭐 거의 500만 가까운 투자자들이 이제 갑자기 생긴 상황에서 주가 지수도 2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과정에서 클라이맥스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황 리포트가 확 나와버린 거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메모리 D램 쪽에 네. 그 포커스를 맞춘. 예.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야, 이게 외국인들끼리는 다 이렇게 뭔가 있나 봐. 항상 당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사실 정서적으로 있으니까. 예, 그게 현상이니까. 예. 항상 그래왔죠.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백기를 던진다고 항복한다는 걸로 커피츄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기가 추천하는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때 다운그레이드를 한 이번이 이제 CLSA가 그랬고 모건스탠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런 상황이 되면 주가가 바닥권에 보통 근접하는 상황이거든요. 리포트가 나오면? 네, 그래서 저도 두 회사 리포트를 봤는데 제가 궁금하게 본 거는 과연 내년이 안 좋은 게 사실이면 20, 30% 아니면 그 이상 이 하향 조정은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23년도 계속 꺾이느냐. 근데 2023년은 다시 아주 좋아진다고 양사 애널리스트가 둘 다 글을 쓰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재고 조정,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정도의 그 다운턴, 그 약세이지 하락 국면이지 이게 구조적인 어떤 큰 메모리 산업의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이 연초부터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사서 이제 뭐 많은 손해 내지 작년에 투자한 분들은 이제 이익을 좀 반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한국 판 거냐 이제 뭐 삼성전자 판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메모리를 파는 거면 뭐 특별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때는 무슨 말이 많았냐면 아 한국 시장을 떠나고 싶은데 제일 팔기 좋은 게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그냥 팔았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사이클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럼 다 이제 올라올 거고 거기 그 근저에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포함한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 실망, 장기적인 그 언더퍼폼, 선진 시장 대비 선진 시장은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 시장을 아주 좋게 보면 삼성전자를 파는 대신 다른 종목들 내수 업종이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는데 물론 뭐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이런 성장성이 있는 LG화학이나 이런 데 좀 매수세가 조금 최근에 몰리긴 했지만 뭐 아주 그 명확한 그런 패턴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최근 들어서도 어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대표 기업인 그 사실은 반도체를 안 좋게 보면 하이닉스 훨씬 더 많이 팔아야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맞습니다. 그 안에 네. 뭐 휴대폰 사업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는 네. 데니까. 그런데 주구장창 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만. 네. 그 하이닉스는 지난주부터는 이제 순매수로 예. 돌아선 예. 상황이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하이닉스하고 좀 차별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큰 기간으로 보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1, 2주 동안에는 삼성전자의 집중 매도가 나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일반적인 그 뮤추얼 펀드들은 워낙 그동안 이제 오버웨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한국을 안 좋게 보는 데들도 삼성전자 한 종목은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IT 기업들이 하드웨어 네. 중심 기업에서 아까 말씀 그 하신 그 팽 같은 데가 물론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었지만 계속 그 회사가 이제 그 한 단계씩 진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업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플랫폼화가 되고 소프트웨어 능력이 증가하는데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업체로 남아 있고 이번에 애널리스트 다운그레이드 한 것 같이 이익의 부침이 심하니까 이게 뭐 이 정도 수준 그냥 제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IT 제조를 잘하는 업체 정도로만 평가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헤지펀드들은 이제 모멘텀을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 업종 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 이런데 이제 대차 해지 그 공매도 물량이 이제 많이 이번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될 수 있는 대표 종목이죠. 그렇죠. 뭐 대차 비용도 싸고 그다음 유동 거래가 뭐 수조원 거래가 되니까. 제조를 해주는 뭐 회사에 멈추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성의 한계를 본다 이게 외국인의 시각일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야 삼성전자가 정말 글로벌리 정말 성장하려면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하고 기업 문화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네. 오래 했는데 최근 들어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피크 아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하셨잖아요. 제 책 쓸 때도 이제 그런 네. 얘기하고 전에 4월 방송에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지배구조라든지 가버넌스라든지 예. 또 주주에 대한 태도 뭐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다 예. 이런 예. 지적을 예. 하셨던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전반적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이제 일환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투자가가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번에도 이제 투자가들이 한 방 맞은 게 이제 그런 건데 밸류에이션이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한 축이고 다른 축은 그 거버넌스가 아직까지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뭐 다 배당은 조금씩 주주한테 이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올리죠. 예예. 예. 하지만 진짜 주주 입장에서 이사회나 CEO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우리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주가가 너무 언더밸류 저평가됐으면 이 가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게 워런 버핏은 본인 생각이 자기 회사 주식이 계속 최근에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운영한 소프트뱅크는 주가가 40% 최근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태도 있지만 네. 최근 실적 발표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할 것이란 시장 기대가 있었는데 주가가 너무 빠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주를 진짜 확실하게 챙기고 주주 입장에서 경영을 하고 이사회 운영을 하는 데랑 그렇지 않은 데랑 이런 그 주가 폭락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애플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주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이제 퍼가 한 26배, 삼성전자는 뭐 어제 보니까 한 12배까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애플은 지난 9년 동안 650조 원을 주주 환원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3년 정도 그 전망 우리가 얼마 정도 주주 환원을 할 것이다. 주주 환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매입한다면 꼭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존 남은 주주의 그 가치가 회사 들고 있는 회사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이 이제 주로 방법인데 애플은 650조 원을 지난 9년 동안 주주한테 환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75%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었고 지난 2년 동안은 매년 자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8,9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17년에 전격적으로 엘리엇의 공격을 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배당으로 주주한테 배상 그동안 많이 화답을 했는데 이 정도 주가가 빠졌으면
지금 현금이 111조 원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2분기 네.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서 25조 원만 투입을 하면 5%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매각해서. 그러면 다른 소액 주주들한테 화답도 할 수 있고 주가가 반등을 할 테니까. 헤지펀드 같은 데는 놀래갖고 이제 숏 커버링을 할 겁니다.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의 판단은 CEO나 이사회가 우리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질 단계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준이 그만큼 제조 측면, 이익 창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됐으니까. 말씀은 저 애플이 600조 정도를 주주에게 환원했는데 네. 우리 돈으로. 그렇죠. 그중에 75%는 자사주 매각 매입 후 소각으로 썼고 네, 미국 기본적으로 매입하면 다 소각을 하니까. 그렇죠. 25%만 배당으로 썼다는 네, 그렇죠. 거죠. 네. 우리는 만약에 그런 정도 비율이면 뭐 90대 10이나 뭐 그 비율대로 하면 거의 다 배당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배당률도 애플보다 낮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기업 경영이라는 게 뭐 주가 올리는 경영이냐? 아니 그걸 해서 빨리 어디다가 뭘 글로벌 M&A든 사서 뭘 설비 투자를 하고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뭐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냥 이 금융 플레이 이제 소각해서 5% 소각하면 5% 주가는 오르게 이론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 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상장사가 이제 주주한테 보답을 하는 방법은 성장을 해서 보답하는 방법하고 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직접 돈을 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성장이라는 거는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R&D를 할 수도 있고 M&A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업 경영진 이사회 판단의 문제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많이 창출이 돼서 올해 40조 이상 투자를 하고 20조 이상 R&D를 하고도 뭐 10조 원 이상 현금이 남습니다. 계속 현금이 쌓일 텐데 그 현금은 모든 주주한테 그 비율대로 돌아가는 몫이거든요. 네. 그 투자를 충분히 하고선도 현금이 계속 쌓이면 네. 그 돈은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네.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 7만 3천 그러니까 이게 9만 원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펀디멘털 대비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 이사회가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주가가 우리 회사 실력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고 이사회가 판단을 하시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사회이사들이 그런 거 하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지금 당장 그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움직임도 아직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주가는 계속해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어떤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삼성전자 네. 주가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주가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나 뭐 CL의 애널리스트 전망이 맞는다면 가령 2023년이 다시 업사이클이 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하락 국면이 한 12개월 정도로 이 친구들은 그 회사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하락한다면 뭐 5에서 한 10% 오히려 한 2년, 1, 2년을 보면 3, 40%는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랑 리워드를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보면 점점점 그런 매력적인 국면으로 갑니다. 하지만 당분간 분기 이익이 되게 안 좋을 테니까 주가는 좀 변동성을 보일 텐데 바닥이야 뭐 우리 투자가들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씩 사는 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 세 군데에서 다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가 없었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주식형 펀드죠. 네.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렇죠. 데고 그다음에 헤지 펀드는 이제 뭐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것 숏도 치고 뭐 이런 데고 또 알고리즘 여기서도 이제 기계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모였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황도 시황이지만 단기적인 수급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이틀 사이에 5조 원의 외국인 순매도가 이루어진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수급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들이 다 받아줘도 그거를 받아내기 역부족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수급으로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사실 수급은 수급으로 풀어야 돼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평상시에 뭐 자사주 몇 프로 삽니다 이랬을 때보다 이렇게 일종의 공매도도 집중돼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경영진에서 야 이거는 우리 회사의 펀더멘탈 왜 저 SK 하이닉스의 이석기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지난 주에 그렇죠. 기자들한테 네. 우리 회사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너무 과한데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아무 얘기가 없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때 돈을 쓸 때가 아니냐 이럴 때 정말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든 아니면 그 이하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걸로 수급으로 주가를 빠뜨려서 거기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적어도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들은 긴장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움직임만 있어도 뭐 공매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 예. 부족해서 투자할 돈을 자사주 매입 배당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건 성장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올해 거의 한 70조 원 합니다. 설비 투자랑 R&D 하고선도 돈이 남으니까 그리고 111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한번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한번 그쵸.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할 시점은 아닌가 생각.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이렇게 매입하고 소각한다 쳐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물산 뭐 생명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소각해야 하니 거기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다시 또 뭐 어디 뭐 판결 받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예, 예. 아,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니죠. 상관없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기업 예. 재무 활동이니까 예, 그거 예, 관련. 아니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또 그 주식들을 갖고 있는 뭐 오너 일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익이 또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나? 근데 이제 자사주를 가령 네. 상장 주식수가 100개가 있는데 네. 10% 10주를 소각을 하면 네. 나머지 90명의 주주는 네. 자기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10% 대량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주가가 화답을 하고 보통 그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애플 같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약속이거든요. 주주와. 이제 애플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팀 쿡이 이제 스티브 잡스 후에 취임하고 나서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주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주주들이 뭐를 원하는지 잘 알고 그러면서 상당히 뛰어난 경영자입니다. 하긴 차입을해서 하더군요. 자사주 매입 소각. 예, 회사 차입하면서 돈 빌려갖고 예, 네, 그렇게 돈 많이 예. 버는 회사도 예. 왜냐하면 ROE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를 창출할 수 있나 이건데 자기 회사채 발행하면 부채 조달하면 1%로 조달할 수 있는데 자기네 ROE는 10%다 이거지. 그럼 사실 그걸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그 미국 기업 치고 신용 등급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저리로 네. 발행을 해서 그다음에 ROE는 ROA 곱하기 레버리지니까 네. 약간의 차입은 ROE를 이제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 신용 등급이 없는 거 아십니까? 삼성전자요? 네. 채권 발행을 안 하니까 신용등급을 돈 내고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애플은 신용등급이 있죠. 채권 발행하니까. 네. 워낙 좀 그래서 돈... 이제 돈이 110조나 있는데 네? 그 돈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하는가가 사실 주주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배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 워낙 많이 빠져서 펀디멘털 대비 저평가됐다고 뭐 저도 생각하지만 아마 삼성전자 경영진이나 이사회 멤버들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판단은 회사 이제 경영진이나 이사회에서 해야겠죠. 네. 자, 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집중 매도를 하고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그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고 주가도 사실 3000포인트가 무너질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 말이죠. 아직도 하반기가 한 네 달 더 남았는데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보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하반기를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는 조금 약보합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근거는 미국이 뭐 실적이 워낙 좋죠.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좀 꺾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과열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S&P 500 지수가 한 두 배 정도 올랐고 올해 한 20% 시장이 올랐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래일 기준으로 200일이 넘는 동안 5% 이상의 조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시장의 조정, 커렉션은 10% 이상, 베어마켓은 이제 20% 이상 빠지는 거 아닙니까? 고점에서. 근데 5% 이상의 조정도 거래일 200일 기준 없었다는 건 상당히 거의 지난 몇십 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완벽한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 못하는 리스크가 있어서 미국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논란이 월가에 되게 많거든요. 진짜 뭐 백중지세로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시장이 완벽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자체가 더 불안하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하반기에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고 한국 시장은 오히려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먼저 맞았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약세면 한국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한국 시장도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겠나. 기업 이익 모멘텀도 좀 꺾이고 그다음에 뭐 정부 측면에 있어서 뭐 정책이나 규제 이런 쪽에서 돌파구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답답한 국면이 당분간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예, 가끔 좀 저희 시간에 좀 오셔서 외국인들 얘기라든지 또 한국의 지배구조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주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